TV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고등어잡이 배에서 갓 잡은 싱싱한 고등어가 그물에 담긴 채 육지로 내려집니다. 유판장 바닥은 이미 하역된 고등어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고등어 도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경매사와 중도매인 사이에 경매 한마당이 벌어집니다. 다른 쪽에서는 판매된 고등어를 크기별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집니다. 국내 최대의 산지 수산물 도매시장인 이곳 부산 공동어시장에는 매일 아침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들이 위판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단연 고등어. 이날 하루 위판된 것만 20만 상자입니다. 연간 어획량도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40%가량 많은 15만 톤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구입하는 고등어 한 마리의 가격은 큰 것이 6,000원 가까이나 됩니다. 지난해 이맘때 4,000원대이던 것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만도 하지만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고등어가 물량면으로서도 많이 나고 가격도 한 20, 30%가 늘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고등어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오징어, 삼치, 굴과 같은 제철 수산물도 몸값이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수산물 수요가 높아진 중국과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으로의 수출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국내 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수산물 수요를 위해 정부가 비축 사업으로 꾸준한 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